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 자, 다시 정정 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멋있는 영상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번 편에서는 이게 제 네 번째 천국의 분노 브레이크 부스터 박스에서 나온 이 마지막 15팩이 나왔는데요. 그냥 이번 편에서는 제가 그 못 찾은 핫쌈 EX하고 칠색조 EX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와, 아주 기분이 딱 지금 아주 좋은데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로 못 찾은 카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EX카드 하루 많으니까요. 진짜로 또 다시 뭐 게라도스 EX, 뭐 제가 벌써 찾은 EX카드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핫쌈 EX 아니면 채색조 EX가 나올 거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 15팩을 가위갖고 먼저 자르고 그럼부터 제가 카드 개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팩부터 시작을 해볼건데요. 자, 과연 이 팩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카드 개봉 안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야도란, 슬리프, 치코리타, 파르셀, 그리고 와, 마라피 EX! 짜잔! 자, 핫쌈 EX가 아니라도, 그리고 칠색조 EX도 아닙니다. 그래, 제가 아직도 이 마나피 EX를 못 찾아가지고요. 그렇게 뭐 기분은 뭐 섭섭하진 않지만 제가 슈퍼레어 카드는 찾았지만 이 더블레어 카드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컬렉션에 필요한 이 더블레어 마나피 EX를 찾았는데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로 멋있게 생겼고요. 자, 벌써 첫 번째 부스터팩에서 이렇게 좋은 카드 찾았다니 진짜로 좋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팩.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14개 부스터팩이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부스터팩에서 좋은 카드 하나도 안 나올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뭐냐면 제가 벌써 첫 번째 편에서는 좋은 카드를 두 장이나 찾았으니까요. 이 두 번째 편에서는 한 장만 더 있다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부스터팩에서는 원래 그 좋은 카드가 세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끔씩은 운이 좋을 때는 4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부스터팩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 한 장만 더 나왔으면 되게 좋을 건데. 자, 한카라이스, 한카리아스. 아, 잠깐만, 제가 이 포켓몬 이름을 잘못 읽는데요. 한카리아스네요. 한카라이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계속 한카라이스라고 읽어가지고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빌리프, 스콜피, 야돈, 꼬지모 하고 투원을 샀바. 진짜 부스터팩이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 진짜로 마나 PX 이렇게 한 장만 나오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입세코, 두비꿀 하고 너트령. 제발 좋은 카드 나와줘라. 제발 그냥 레어 카드 나와주지 말고 문양이 딥상어동, 개구마르, 갸르도스 솔링크하고 스이쿤 레어입니다. 자, 나목령, 개굴반장, 칠일리, 픽시하고 데로트. 자, 도토링, 셀러, 슬리프, 리버스 벨리 하고 파르셀. 아, 또 좋은 카드가 안 나오는 거야? 자, 한바이트, 꼬지부리, 단칼빙, 제브라이카 하고 킬가르도 레어. 자, 동챙이, 철시드, 분타, 파열벌룬 하고 드레비온. 부스터팩이 4개 남았습니다. 진짜 첫 번째 팩에선 진짜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더 안 나올까? 깃둘, 토크, 동챙이, 꼬렛, 브란다 하고 슬리퍼. 자, come on, give me a good card. 자, 깃둘뚜기, 깨봉이,
712 심보러 하고 메가니움 레어. 아, 저 이렇게 끝나네요. 좋은 카드가 뭐 또 한 장밖에 없네. 와, 어떻게 마지막 14개 팩에서 좋은 카드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을까? 자, 레어 몇 개 나오고 EX는 한 장밖에 없네요. 좀 그렇네요. 자, 꼬지보리, 엔티골, 쌍검킬, 드레디어 하고 핫쌈 솔링. 참, 그럼 이렇게 끝나네요. 아직도 제가 못 찾은 EX 카드를 찾았으니까요. 뭐 기분은 좋지만 좋은 카드가 한 장 더 있었으면 기분이 더 좋았을 건데 뭐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영상 재밌었으면 꼭 구독해주고 추천해주고 댓글 써주세요. 그리고 꼭 좋아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에도 멋있는 영상들을 꼭 많이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시 보세요.